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소문이 또 돌고 있습니다. 자, 국민의힘은 지금 룰 비율을 계산 중이다. 국민 여러분의 뜻을 수렴해서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정할 것입니다. 5대5든 7대3이든 10대0이든 다 열려 있습니다. 선거에 나가는 후보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당원 100%가 좋다, 또 국민 들어가는 게 좋다, 감론을 박 하는데요. 필요하다면 당원의 총회에서 이 뜻에 따라서 선출된 지도부가 당원의 뜻을 물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하는 것이 옳다. 선거를 앞두고 게임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. 한동훈이 출마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당신 민심 비율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된다고 보는 게 현재 여론조사상 그래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인 민심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고 뭐 소위 말한 윤핵관들의 갈등이 있었다, 친윤들과의 뭐 세력 분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 있다 하더라도 지지층 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는 당신 민심 비율로서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더 흥미롭게 보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당대표 가도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한동훈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. 과거에 우리가 막 새누리당 때도 보면 뭐 무슨 봉숭아학당이냐 하면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정말 난투극을 벌이는 그 모습들을 봤잖아요. 그게 다시 말하면 한 당대표에게 온전한 힘이 다 실어지지 않는 체제라는 거거든요. 그런 어떤 비난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1인 당대표 체제로 저희가 지금 바뀐 건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다양한 뭐 개파, 다양한 뭐 세력, 다양한 색깔의 목소리가 지도부에 담겨져야 된다는 여론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또 그거라고 그러면 일부 주류 쪽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.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변수가 안 되고 이 변수는 유일하게 유승민 이분의 출마 결심을 결정하는 데 변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. 그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질 거고 좀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. 다양한 다채로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모습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배제가 된 거잖아요. 사실상 강제로 배제가 됐는데 이런 분들도 이번에 참여했다.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분의 출마를 보장할 수 있게끔 룰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한다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? 지금의 큰 구도가 변할 것 같지는 않대. 왜냐하면 총선 때 구도하고 같잖아요. 저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.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이 너무 크죠. 그러니까 그분이 잘해서 그분이 너무 위대하고 커서가 아니라요. 그 검찰 정권이라는 그 그늘, 그 다음에 정치 경험이 없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그 그늘이 너무 크죠.